이 타이틀 뭐 있니? 타이틀? 응. 형 끝나고 소주 한잔 내기는 해야 돼. 안 돼? 야. 키가 형이 지면 별풍 300개는 쏘는 거나 항상. 키가 1m60. 별풍 300개 빵. 어 알았어. 어. 네가 지면. 내가 지면은. 네가 내리지 연습 끝이네? 어? 네가 내리지. 아니지. 그럼 뭐야? 용품을 내가 드려야지. 용품. 용품을 안 받지, 형. 뭐 용품이야. 용품을 안 받지. 뭐 용품 안 받지. 레슨 선생님인데 용품을 받아. 뭐 이상한 걸 엮었어. 참나. 또 그 엮여갖고 또 치고 있다? 이 양반은. 참나. 할 말 없이 문 닫아버리죠? 할 말 없이 문 닫아버리죠, 그냥? 여러분? 할 말 없이 문 닫아버리죠? 쩔리죠? 방에 다 바꿨지? 바꿨죠? 자, 스타트! 아, 자야지. 자야 또 내일 출근하고 또 밥 먹지. 밥 먹고 살죠. 어제 제가 정말로 소주 한 잔을 끝까지 한 잔만 먹었습니다. 네, 어제. 나이스, 박수. 소주 한 잔으로 제가 어제 버텼습니다. 회식 때. 근데 집에 가서 잠이 안 왔고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네. 이 형도 옛날에 좀 잘 쳤어요. 근데 이번 주부터 운동을 해야 하는데 지금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혼자 연습할 때 어떻게 하냐고? 그냥 샷 연습해야지. 스트롱 연습. 와서 알려달라고 해. 그렇게 어려워 알려주기가. 에이 허당물님 들어가세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 사냥개 물어뜯어라. 사냥개야 물어뜯어라. 막 물어뜯어. 친구랑 같이 살아. 친구. 친구랑 삽니다 같이. 네 빌리존입니다. 점수판 빌리존. 냥깨 냥깨 우리 사냥깨 형. 자 멋지죠? 학구가 학구인가요 아니면 학구 같기도 하고 얇게 따서 이렇게. 아 플러스 2. 그러니까 처음 치면 이 테이블에서 이걸 못 잡아내지. 이렇게 쓰는 거를 못 잡아내. 처음 치면 에버 이름 조금 넘어요. 두께씨로 된 아이 닉네임이 에버가 0.88 정도 나오나? 근데 제가 안 친 지 오래됐어. 그 아이디로요. 무조건 에버 이름 넘어요. 자, 이 공은 짱꼴라가 보이긴 하는데 두께가 애려. 이거는 솔직히 보잖아요. 이런 공들은 오조준하는 게 나아요. 오조준하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한 20 수도학 박사님은 한 25점 정도 놓으시면 될 것 같고. 고리나 벚꽃이 스티커 샀는데 고리나 TV 생각보다 괜찮나요? 문제는 팔에 힘이 빼지 못하면 컨트롤이 없다는 점. 그렇죠? 그렇지. 세 번 맞추면 인정해줘야 돼. 예술구는. 알롱 알롱! 알롱 알롱! 자, 커피만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누구? 아 그래? 알아. 끝나고 저 한 게임 치라는데요? 저 끝나고 한 게임 치라는데 어떡하지? 35점 하고 치라는데 35점? 전국대회 우승한 35점. 캬. 뭐 그래봤자 뭐 우리 테이블에서 뭐 치는 건데 뭐 참나. 또 한 명 또 와서 홈구장이 전데 한번 제가 빡세게 이겨볼게요 여러분들.
한 판 지면 보통 얼마 내냐고? 여기서는 안 내죠, 게임비. 여기서 저 게임비 안 내요, 여러분. 여기서 게임비 안 낸다니까. 다른 분야 가면 내는데 여기는 안 내요. 아, 주인이라고. 센세이, 너 내 조망아리 통큰 평가 한다, 내가, 진짜. 유레카입니다, 저희 테이블 유레카. 아니에요. 협찬 받는 건 아니지. 이 형이 꼬미 박사예요, 원래. 꼬미 박사. 근데 꼬미로 잘 안 쳐요, 요즘. 당구가 좀 까져가지고 꼬미로 안 치더라고. 자. 학구 보이죠? 자, 학구 상단 주고. 맞춰서 가서 퉁. 왈퉁으로 치는 겁니다. 왈퉁. 상단 주고. 왈퉁이에요. 왈퉁. 각도가 엇각이죠? 한번 눌러줘야 돼. 뚱뚱하게 가야 돼, 뚱뚱하게. 뚱뚱하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뭐, 이쪽은 LG, 형. 형은 나한테 잡혔다, 당구가. 상학계 형은 나한테 당구가 잡혔어요. 원래 나보다 잘 치는 형인데. 무슨 상황이냐면, 자, 축방. 그리고 손님이 우리랑 쳐가지고, 만약에 사냥개가 지면 게임이 내죠. 이런 상황이지. 저하고 쪼갱하고 해커는 안 내. 이해했어요? 선수들 축방 치는지 안 치는지 모르죠. 저도. 점수는 보통은 그 구장 고점자가 정해주죠. 보통은 근데 몇 번을 말하는데 다 답답하네 우리 뼈바님. 그러니까 우리는 안 된다니까 그렇게 알면 되잖아. 뭘 그걸 또 근데 또 왜 물어본데 그런 거를 이해를 못하겠어. 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참. 자, 얇게 가서 이렇게 리버스. 아, 좋다, 좋아, 좋습니다, 좋고요. 그림만 나네. 그렇게 하시죠. 월요일에 한번 가시죠. 아, 월요일 아직 안 치잖아요. 뭐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뭐 정확히 제가 뭐 빠바님한테 설명을 못 해줘 지금. 나중에 와서 카톡으로 물어봐요 그런 건 좀. 돌아갔어. 자, 우라. 자, 이 사이로 빼고 허와 벌판이죠. 허와 벌판인데 이 사이로 못 빼면은 잘못된 거죠. 뭐야, 이걸 칠 거야? 이거 칠 거야? 이거 쳐야지. 헐, 별판이구만. 뭐, 앞으로 뺄 수도 있는데, 가급적 이쪽으로 빼세요, 여러분들. 왜냐, 공간이 크니까. 탱크 두 대는 지나가죠, 여기는. 못 빼면 답답하죠. 그렇지. 자, 걸렸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있는 오라. 자, 원 쿠션, 투 쿠션, 쓰리 쿠션 내려보려고. 내공은 이렇게 상단 이빠이 주고 이렇게 되면 다시 뒤에서 말리겠죠. 상단을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관이 없죠. 여기 상단을 많이 안 줬다, 옆단을 줬다, 뒷방에서 나가는 거야. 그래서 다 맞을 수 있는 방수를 먼저 선택하고 치는 거야, 이렇게 상단으로. 자, 포쿠션을 치는 게 좋아요. 포쿠션으로 우라를 포쿠션으로. 쓰리쿠션 칠 수 있나? 아, 쓰리쿠션 있었나 보네. 좋습니다. 자, 이 공은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렇게 칠 수도 있고. 한번 재보고 일단 안 되면 일어나서 이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지.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데 이 공이 안 내려오게끔 일단 가장 얇게 가장 얇게 그냥 해서 이 공이 안 내려오게. 그것도 안 보여? 다시 이쪽으로? 왜 왔다리 갔다리 하니? 자, 이거는 빠르게 내 공이 빠르게 지나갈게. 후다닥 후다닥. 스피드가 빠르잖아요 예비스토리. 아, 안타슴 들어왔습니다. 나 못 친다고? 오늘만 보면 못 치게 보이지. 생각보다 잘 쳐. 나중에 봐봐. 이따가 칠 건데 봐봐. 이따가 이병호님 이따가 봐봐. 내일 이따 좀 칠게. 자, 나이스. 듀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내가 못 친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아프리카 팬가입에서 나의 닉네임, 내가 닉네임이 많이 본 사람만 나한테 못 친다고 갈굴 수 있어. 그 나머지를 못 친다고 본 사람들은 오늘 하루 본 거야 지금 나를. 신경도 안 써? 기대해봐요. 이따 35점하고 치니까. 여러분 미리 말하지만 35점하고 30점 갭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아요? 35점하고 30점 갭 차이. 당구 구력으로 따지면 최하 5년. 최하 5년입니다 여러분. 30점하고 35점은 구력으로 5년 차이 나요. 5년. 5년을 쳤냐 안 쳤냐 먼저. 에이 그러진 않지. 내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그러지. 내가 그림만 잘 못 그려서 그래. 보여? 자, 완전히 얇게 털고 갑니다. 이 공 이렇게 지나가고 이제 그림에 신경 써볼게요. 회전 다 살려서. 빨리 돌아가면 안 돼. 빨리 돌아가면 큰일 나. 에이 지금 장난해 형. 두꺼웠어요 여러분들. 20점하고 25점 갭 차이는 얼마나 되냐? 한 열심히 치면 한 10개월. 10개월 정도 차이 나죠. 20점하고 25점 갭 차이는. 10개월이면 먼저 10개월을 먼저 쳤으면 되는 상황. 두 눈 크게 뜨고 한번 배우세요. 저랑 35점이랑 치는데 얼마나 갭 차이가 나나. 그리고 지금 치는 35, 저랑 이따 치는 35점은 전국대회 우승한 사람입니다. 자, 여기까지 훅 들어가죠. 제끼라고. 아 뭐야 이거 좌 이런 것도 쳐 요즘? 에이 우리 해커의 무기는 우라하고 학구죠. 밥하고 반찬. 이거를 다른 누구보다 월등히 잘 쳐요. 아 32점 안돼 지금. 우승도 하고. 아 진짜로 죽방 치고 나한테 그거 이사로 계산해 줬으면 돼. 열심히 쳤지. 스승 없으면 안 되죠. 승률로 따지면 30%? 30%는 되겠지. 그래도 요즘은 35점과 40점 차이는 뭐냐? 자신감. 내가 40점을 났을 때 모든 당구인들이 욕을 안 한다는 자신감. 이 자신감이지. 알겠죠? 자신감입니다. 35점하고 40점은 자신감. 32점하고 35점은 실력. 30점하고 32점은 자기 마음, 본인 마음. 아, 3점이 너무 많아, 열받아. 아, 3점이 너무 많아, 짜증나. 에이, 32점을 올려버려야겠다고 32점을 올리는 상황이 있어요. 그러나 32점에서 35점은 못 올린다는 거. 왜냐? 당구, 보는 눈이 많아서 절대로 32점에 35점은 못 올려요 여러분. 비슷해요 포지션은. 40점하고 쿠드롱의 차이? 그게 쿠드롱하고 40점하고 차이입니다. 그냥 쿠드롱은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름은 이름으로 뭐 그런 거 차이냐고 물어봐요. 쿠드롱은 쿠드롱 이름으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뭐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까? 이걸 뚱뚱하게 친다고 그냥 이렇게 보내고? 이거 어려운데. 그럼 이게 많이 눌릴 건데. 얇게 쳐야지.
자, 이 얇게 칠 때 조심해야 할 거. 쫑이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쿠로 칠 건지, 우라로 칠 건지, 짱꼴라로 칠 건지. 칠 건 세 가지잖아. 짱꼴라, 하쿠, 우라. 근데 해커는 여기서 우라, 하쿠를 선택할 겁니다. 왜냐? 방수가 좋거든, 이게. 회전을 꼬미로 치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요, 이거는. 느리게 가면. 느리게 가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별로. 그죠? 이런 걸 빨리 판단해야 돼. 이 세 가지 출시에서 과연 뭐를 선택할까? 야, 이 뭐, 다 그지, 뭐야. 이거 우라가 맞아 있는데, 뭐 이걸 하쿠 친다고 해서 고수고, 우라 친다고 해서 하수냐? 그러나, 하쿠가 더 좋다는 거지. 저는 솔직히, 우승하는 사람이 잘 친다고 생각해요. 선수들은 다 잘 친다. 그러니까 선수를 한다. 몰라요. 저도 산체트가 45점 치는지 50점을 치는지. 자, 이거는 뒤로 보겠죠, 여러분. 앞뒷방 다 보는 거야, 이거는. 대신에 부드럽게 나가야 돼. 그래야 부드럽게 나와요. 여기서 휙 안 돌겠죠, 여러분. 스타트가 원쿠션까지 부드럽게. 그래도 초이스가 좋네. 다들 7개. 자, 이거는 레지. 이 사이로 빼고, 여러분. 일적구를 내려. 이것도 쳐도 되는데 이거는 쫑이 보여. 그러니까 이걸 쳐야지. 이거를 이 사이로 빼고. 내 거는 회전을 다 살려서. 앞으로 한 맞으면 뒤로 맞게. 야, 좋다. 자, 이거 이쪽으로 쳐도 되고요. 이쪽으로 나와? 그럼 바로 쳐야지 뭐. 이쪽으로 쳐도 되는데 웬만하면 3쿠션으로 쳐야죠, 여러분들. 에린다는 게 얇게 쳤다는 거. 얇게 치면은, 얇게 치는 공들은 두께가 어렵잖아. 4분의 1, 8분의 1, 뭐 8분의 2 L이잖아. 그러니까 뚱뚱한 두께를 쓰는 게 좋다는 거지, 당구는. 여러분, 대회전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일적구 컨트롤. 아, 괜찮아. 일적구 컨트롤 아주 좋습니다, 이거. 아니, 조명아, 세계 탑10 드나는 거는 고태훈님이랑 저랑 똑같아. 저도 몰라, 그런 거는. 네이버 쳐봐, 네이버. 그런 거는 똑같아요. 네이버 쳐. 나랑 똑같아, 지식이. 이민혜 선수가 나랑 치면 누가 이기냐? 그것도 모르지, 안 쳐봤어. 근데 치자고 하면 칠 수도 있어, 나는. 가비. 아, 놈샷의 의미를 확실히 알았다고요? 알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놈샷의 의미를 알았다는 건 축하드립니다. 자, 이쪽으로 칠 것 같은데, 일적구 쫑 한번 보죠. 여기 쟀어, 일단. 일적구 쫑. 일적구를 이렇게 갈 건지 이렇게 갈 건지 여기서 뭔가 한번 나올 것 같잖아. 핑크 빨강 친구님 별풍선 10개 땡. 그러면 나 같으면 이쪽으로 빼서 이렇게 가고 내 공을 이렇게 지나갈 것 같아. 좋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 땡큐 방송이 좀 커지면 여자 선수도 오지 않을까요? 그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 계속 보면은 선수다워 치는 거 꽤 나올 겁니다. 언젠가 다 매치 될 거예요. 자, 거리가 가깝고 빛과 거의 일자죠. 회전 살려야 합니다, 여러분. 회전 살려야 돼요. 짧아요, 회전 안 살리면. 자, 이래서 지금 우리 사냥개 형은 당구가 많이 죽었다. 레슨만 하고 있어서 당구가 많이 죽었다. 거기 레슨은 중대 선능 아카데미 강사죠. 당구가 많이 죽었어. 안 쳐가지고. 좋습니다. 현재 이닝은 쪼갱이 답해줄 거예요. 점수는 12대 11. 12대 11로 우리 냥끼 형 이기고 있죠? 자, 이건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여기까지 가서 여기로 가야 돼. 안 내려가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잘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방송 재밌습니다. 방송이 즐겁습니다. 이런 이벤트가 좋아. 잘생겼다고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어렵죠, 여러분. 여기까지 뽑을 수 있을까요, 과연? 이걸로? 여기까지는 뽑아야 되는데, 최하 여기까지는 뽑아야 되는데. 뽑을 수 있지. 왜냐? 나는 40점의 스트로크를 가지고 있다. 여기까지 뽑아야 될까요? 쑥 집어넣어. 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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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쑥! 아, 됐어, 됐어, 됐어. 조금만 빠지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권혁이 누구야, 씨. 아, 권혁! 야구선수 권혁! 에, 잡았죠, 저번에. 아니, 방송이 잘생겼다고, 얼굴 젖지, 언덕리버도 뭐니, 지금. 알아. 돌려까지 마. 직접 가. 여러분. 여러분.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잘 쳐요?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이뻐요? 여자 선수 중에 누가 제일 잘 쳐요? 그런 거는 좀 물어보지 마세요. 다 개인 취향이잖아. 연예인 중에서 누가 제일 이뻐요? 연기 누가 제일 잘해요? 노래 누가 제일 잘 불러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다 팬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걸 나한테 왜 물어보냐고. 어? 그런 거 좀 물어보지 좀 마. 다 개인 취향이 있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야. 제 눈에 안경이어가지고. 또 물어본 사람이 있어. 꼭. 이런 게 말했는데도. 꼭 혼나야 돼. 또 물어보면 꼭 혼나야 돼. 니네들이 까칠하게 했냐 안 했냐 나한테. 까칠하게 만들었냐 안 만들었냐. 쓸데없는 질문이나 했었고. 자, 이거 보죠. 안 나오죠? 짭죠? 개짭죠? 개짭죠 지금? 이거는 못 친다에 한 표. 왜냐? 자세가 불안하니까. 못 친다에 한 표야. 자세가 안 좋으면 무조건 칠 수가 없다. 여러분들. 네? 인생 썰? 인생 썰은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맨날 요즘 노가리만 까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저한테. 너는 당구나 안 해주고 왜 노가리만 까냐 막 이러니까 당구 좀 알려줄게요. 자, 여기 타면 돼요. 맥시멈. 무조건 맥시멈 꽂아야 돼요. 회전 다 살려서. 이거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보내도 되고. 야, 이거 오마우시죠? 참, 또 내 방송. 아, 내가 칠한 거 아시네. 아, 디펜스 하려고? 디펜스 하려고 그랬구만? 난 몰랐네. 자, 여기 선능 아카데미 선생님도 한 시스템 하죠? 자, 계산하고 있죠? 근데 생각보다 좀 오래 걸려. 뭐 이거 형 여기잖아. 여기 맞아 있는 거 아니야? 여기 상단 여기 형 너무 깊어. 너무 길게 길에까지 슛치면 가능하다. 좀 긴데 거기는. 아닌데 길어. 에헤이 형 길어. 아 쫑으로? 아 쫑으로? 나 몰랐네 또. 참 또 그런 방법이 있었구만. 자, 또 지도 그립니다. 슬슬. 또 뭘 그리는 거지? 여기가 잘 안 내려가죠, 여러분. 하단 내려야 돼, 이건. 하단 내려야 당점을. 지금 이거 만약 횡단이다면. 내려야 돼, 여러분. 자, 좋습니다. 근데도 안 내려갈 수도 있어. 이 테이블은. 아, 맞았어. 관심이 많았지. 형, 진짜 놀랍지? 테이블 놀랍지? 막 웃음 나오지? 웃음 나온다니까? 그러다가 더 집어넣잖아? 돌아버려. 여기서 휙 돌아버려, 공이. 그래서 맛이 뿅뿅 가지. 맛이 훅 가. 나야 뭐 많이 알아서 상관없는데 다른 사람도 오면 막 가버려 그냥. 여기서는 없지요. 아, 디펜스. 서로 디펜스 죽이네요. 댄방 곧 바꿀 거예요 여러분들. 자, 진짜 칠 거 없습니다. 이건 아무거나 쳐도 인정. 칠 게 없습니다. 이거는 미리 말하는데 칠 게 없어.
멀쳐야냐. 요걸 쳐서 원 쿠션, 투 쿠션 이렇게 돌려놓고 여기 가서 이놈 어퍼컷 한번 때려가지고 이쪽으로 굴러오게끔. 나는 여기서 만나고. 이거 많이 쳐요 이거 공. 근데 쫑이라고 해갖고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근데 방점 준게 틀려 지금. 촤! 지렸다. 개지렸다. 이건 지렸다. 야, 지렸다. 이거는 진짜로. 쩔렸다 방금은. 아, 이거 가끔 이런 걸 한번 쳐줘야 하나? 이런 걸 쳐야 박수를 받으니까 당구가. 그죠? 당구는 이런 걸 쳐야 박수를 받잖아. 아, 나도 이런 걸 칠 줄 아는데 이런 걸 치면은 또 그잖아. 뭐하니? 두께씨 뭐하니? 장난하니? 이럴까봐 내가 안 치는 거지 이런 거. 나도 칠 줄 알아. 근데 뭐하니? 이럴까봐. 아, 그 보고 친 거예요. 역회전 졌잖아. 보고 친 거야. 이 사람이 집어넣은 거야 지금. 태커가 치면 인정 인정하고 내가 치면 뭐하니? 장난하니? 이러고. 열받네. 짧다니까. 짧아요 짧아. 자, 여러분 이런 공이 나오잖아. 이런 공이 나올 때는 슬로우로 치면 안 돼. 지금 이 공 배치 있죠? 이 공 배치를 이걸 치잖아. 비껴치기를. 슬로우로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맞고 빨리 튀게 쳐야 돼. 회전을 살려놓고 빨리 튀게. 공이 밀려서 죽어, 다. 슬로우로 치면. 알았죠? 이걸, 야, 이걸 5마우스 쳤어? 참, 어렵네, 어려워. 역삼동 장사 안 했는데, 전. 저는 당구만 쳤습니다, 여러분. 자, 이 사이로. 크드왕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살아나갔죠? 8분단 어서와. 자, 노란공. 이거는 포쿠션으로 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 같으면은 일자구를 요렇게, 요렇게 이쪽으로 빼고 회전 살려서 뒤로 치겠습니다, 뒤로. 앞으로 치면 내리니까. 아, 뒤로 빼고, 앞, 뒤로 빼네. 얇게 쳤네. 점수 밑에 있잖아, 밑에. 밑에. 32대 40점. 밑에 있죠? 우리 방송은 별로 안 봤다는 거죠? 점수 표기해달라는 거 보면. 여기 15대 15. 있죠? 이닝수는 쪼갱이 한 번씩 알려줄 겁니다. 자, 왼쪽에 던졌다는 거는 이렇게 친다는 거죠. 아니면 짱꼴라 치는 건데. 짱꼴라? 짱꼴라? 다이렉트? 실시간 점수 위에 있잖아, 위에. 빌레이전. 이게 눈이 안 좋아서 안 보인다. 메이플 당구장 쳐갖고 빌레이전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또 오마우시야? 오마우시 좋아하네. 아직 당구 죽진 않았네. 이걸 오마우시 쳤으면 하자입니다, 진짜, 여러분. 방금 이 공을 30점 이상이 오마우시잖아요? 하자, 하자. 무조건 뒤돌려 치셔야지. 이거는 무조건. 무조건. 아니, 삼거리 주막님. 메이플 당구장 월세를 내가 사장님도 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참나, 진짜. 진짜 또 깝깝한 질문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쳐봐요. 메이플 당구장 월세 얼마냐고. 그거랑 똑같은 말이지. 자, 13이닝. 17대 15랍니다. 13이닝. 아니잖아. 선장기 형이 뒤돌려 치셨으니까 잘 친 거지. 자. 뭐 칠까요, 형? 느낌이 세워치기 같죠, 세워치기. 세워치기. 좋구요, 좋구요. 좋아, 죽진 않았어, 당구가 아직. 아니면 내 큐가 진짜 좋거나, 내 큐가 너무 좋아서 잘 치는 것 같은데? 내 큐가 좋아, 이게. 제 큐 치는 거거든요?
휴가 좋아. 주인을 잘 만나가지고 잘 만들어놨어. 꼼꼼하게 부들부들하고 어 고리나 미디움 레드 미디움 잘 만들어놨어. 내가 또 멋이네. 아 진짜 꼬미로 또 멋이어. 두껍게 뚱뚱하게 진짜 좋아해. 꼬미 원래 진짜 꼬미 진짜 좋아했어요. 모든 공이 꼬미였어. 당달 만나고 저 만나고 이 세 명이 맨날 술 먹고 끝나면 2차 내기로 죽방 1시간 3시 죽방 1시간 쳤어요. 꼴등이 술 사기 맨날 했거든요. 그때부터 꼬미가 없어졌어. 나보다 한수 일하고요. 내가 먹어 있어요. 익스텐션 꼈죠. 그래도 안 나와. 진짜 쩔리네. 익스텐션 여기 보고 처음 봤네 나. 와 진짜 장비 좀 배워야겠다 형은. 이 형이 포켓볼 잘 쳐요. 포켓볼 이 형이 포켓볼은 저보다 훨씬 잘 쳐요. 잘 치죠. 레슨 선생님이라니까요. 제거 큐는 200인데 아 진짜로 제거 큐 200인데 누가 100만원 사가봐 좀. 나 큐 바꾸려고 좋은 걸로. 요즘 내가 세요. 많이 늘었어. 누가 마실 수 있어요? 헤스티아님이 나한테 마실 수 있어요? 기억을 못하는데? 마실 수 있어요? 나 기억을 못해요? 넘어가요 그냥. 기억을 못해 나는. 뭐라고 했는지. 자 다시 이거 치죠. 저보다 윗공이죠. 점수는 32대 30. 그러나 나는 떠오르는 30점, 형은 지는 32점. 그러니까 뭐 칠만하지 뭐. 그죠? 칠만해. 이 형은 32점인데 이제 점점 내려오는 32점. 저는 30점인데 이제 올라가는 30점. 그러니까 칠만해 솔직히. 무조건 배갈 갖고 쳐. 우리는 배갈. 방구 다리에 힘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안 들어가네요. 공이 잘 열리네. 자 우리 레슨 선생님 뭐 이런 거 잽니까? 뭐 안 봤다 하지 뭐. 안 봤다. 5에 치면 되지. 5보다 좀 더 들어가야 하나? 5면 될 것 같은데 여기. 여기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면은 맞아 있는 거고 여기가 아니면은 안 맞은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여기 정확히 여기 3쿠션 볼 필요도 없어. 여기 흰점 쏘세요. 그, 아 좀 앞에만 있어. 좀 앞에만 있지. 아 정확하죠 여러분. 앞에만 있어. 앞에 맞았어. 난 거기만 보고 있었어. 앞에 맞았어. 기어모델 다행이시고 유튜브 본지 얼마 안 돼 제가 진행에 대해서 말 실수했어요? 뭐 그런 거 실수했다고 하면은 전 맨날 실수했죠 뭐. 시청자분들한테 악마들하고 하고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아 길은 잘 보는데 요즘 팔이 좋아졌어. 자 이거는 뚱뚱하게 뚱뚱하게 원 쿠션 원 쿠션 원 쿠션 왔다 갔다 해야 돼. 그리고 3번 내 공이 멈춰야 돼요. 내 수구가 멈춰야 돼. 안 멈추면 이렇게 돼. 안 눌렀어. 오른팔이 확실히 안 좋네. 마우스를 너무 많이 만져갖고 오른팔이 안 좋네. 헤스티아님 앞으로만 이제 조심하세요. 그러면 돼요. 누구나 사람은 실수를 합니다. 앞으로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사납게요. 이 공을 여기로 쪽벌려고 하는 거야 지금. 포켓 좀 친다고. 그러면 이 공이 짧게 빠지겠지 돌아서. 그렇죠. 이게 뭐냐 포켓은 잘 치되 회전을 주고 치는 공들은 쫑을 잘 못 뺀다. 확실해요. 그럼 남자죠. 제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 남자죠. 공이 어렵네. 야 이거 뒤돌려치기 치는 건데요. 우라
야, 두께 지렸다. 두께 지렸습니다. 뭐, 그, 헤스티아님, 진짜, 진짜 미안하면, 아프리카 오셔서 팬가입 한번 해주시면, 뭐, 깨끗하게 있겠습니다. 깨끗하게. 뒤끝 없이. 깨끗하게. 몰라요, 뭐 말이지. 일로와. 모쏠 일로와, 모쏠 일로와, 너 일로와, 너 일로와. 1분 동안 너 반성해. 내가 지금 모쏠이라고 안 했냐, 했냐, 씨. 모쏠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저는 뒤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뒤로 보면은, 뒤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형은. 왜냐, 미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러나, 앞으로 치죠. 너 안 미워해. 다음에 또 한 번 줘, 나한테. 네 개 칠 수 있는 기회를. 일로 와, 숙청봉 일로 와, 너 일로 와, 일로 와. 너도 채팅금지. 너 저번에 나한테 세 명이라고 했잖아. 또 써먹어? 똑같은 멘트를 두 번 쓰지 말라고. 멘트를 좀 바꾸라고, 부엉이야. 뭐 맨날, 뭐, 여자 얘기만 나오면 맨날 뭔, 최대 세 명까지 사귀어봤다고 그래, 내가. 길지. 지금 해커랑 얼마 치고 싶으면 여자친구 지금 밖에 있거든요? 여자친구한테, 야, 이거 한 개만 치고 하자. 한 개만 치고 하자. 아, 이번 경기 35점 하고 치고 이기면은 콜. 콜, 콜. 오케이, 콜. 몰라, 부엉인가 붕어대가리인가 모르겠어요. 숙청부엉이, 숙청붕어. 숙청붕어라고 해야겠다, 너는. 이제부터. 숙청붕어. 발음도 힘들어 죽겠네, 씨. 아, 파인애플 컷? 또 이런 것도 파인애플 컷이라고 그래? 조용히 안에 덜더라? 너 오늘 형이 봐줬냐 안 봐줬냐 진짜로. 인간적으로 형이 너 오늘 너는 오늘 1등 안 했잖아? 너는 진짜 넌 당구 반성 많이 한다 덜더라. 어? 너는 진짜로 오늘 잡힌 것도 사람들한테 조금 잡아줘. 진짜 너는 28알이 뭐냐, 28알이 진짜 쪽팔리게. 반성 좀 해라. 한 시간, 붕어, 숙청붕어도 조용히 안 해? 뭐, 한 시간이요? 30분 연습군데. 어디서 한 시간을 치라고 그래. 에, 호당이님 들어가세요. 자, 이거를 짝시깎기를 칠 수도 있는데, 공을 먼저 맞출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봐야 돼. 이거를 짝시깎기를 칠 수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출렁거리게. 공부터 맞출 수 있어요. 공부터 맞췄네. 왔고, 아예 왔고 똑같아요. 가까이 보면 주름이 많아. 나이 먹은 티가 나요, 여러분. 반성 많이 해라. 근데 혼자 먹니 덜더라. 너 너무한 거 아니니? 어? 헤스티아 11님 별풍선 10개 땡 큐 쌉싸비오스. BJ가 중국 사람이냐고? 중국 사람 이 정도 말하니? 별풍선 50개 땡 큐 쌉싸비오스. 중국 사람 이 정도 말해? 말도 안 되지? 어? 헤스타님이야? 저 좀 돼요. 저 별로 안 돼요, 저는. 그린노즈꽃님, 50개 팬가입 감사합니다. 자, 시스템 사냥개님. 오늘 조금 졌어. 여섯 알 졌어. 아, 히스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히스타님 어디 있어? 아, 못 봤네. 놓쳤네, 히스타님 거. 잠깐만요. 아, 히스타님 11개. 아, 10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잊어버리겠습니다. 뭐라고 하는데 기억도 안 나요, 저. 감사합니다. 센스 오지구요. 좋네, 당구가. 아, 사냥개 한번 치고 싶네. 우린 양깨형 한번, 양깨형 이스트가 제일 희열을 느끼는데, 내가. 나한테 지금은 막 미칠라고 하는데, 이 형. 잘 친다, 이러면서. 잘 친다.
아, 두께 많이 좋아졌다. 잘 친다. 못 이겨 먹겠다. 이 멘트 진짜 재밌는데. 이 형이랑 저랑 술을 원래 잘 먹어요? 많이 먹어요, 둘이. 아, 사나키 사부예요, 또 슈퍼맨님은? 큰일 났다, 우리 해커. 그러지, 그러지. 무조건 기계 쳐주잖아. 자, 해커한테는 한 큐가 있으니까, 여러분. 당근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네? 아, 김밥도 또 사냥개님 화이팅. 야, 이 사냥개 사부가 나랑 오래된 사람이다. 염색도 했고 골든스테이트 옷 입었고 또 사랑하면 말로 하지 말고 팬가입해라 덩크야 팬가입에 이빨 까는 거 별로 난안 믿는다 돌돌돌돌 말리나요 말리나요 힘이 없네요 뿅퉁인데 뿅퉁 자 허이 덩크유님 별풍선 야하! 큐쌉 유스 야, 얼마 만에 한 거야? 자, 얼마 만에 한 거야, 덩크유? 와, 927, 오, 얼마 만에 한 거야? 아, 꼬북이님, 골드스테이트, 또썰 한번 풀어줘? 골드스테이트, 워리어스? 어? NBA에 먹어 있는 팀? 어? 커리 있고, 어? 참,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최재원님 구독 나한테 스포츠를 감사합니다. 물어보지 말라고 내가 했냐, 안 했냐? 스포츠 안 좋은 기억 많다고 했냐, 안 했냐, 내가. 스포츠 사다리 나한테 멘트 하지 말라고 했지. 어? 멘트 하지 마, 나한테. 스포츠 멘트. 지금 스포츠에 있는 지식을 다 없애고 지금 당구 지식을 넣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스포츠를 나한테 멘트를 하면 다시 기억이 떠오르잖아. 어? 알았냐, 몰랐냐? 스포츠 멘트 하지 마. 당구 얘기만 해. 스포츠는 저쪽 가서 해. 자, 그만! 이제 스포츠 멘트 하지 마. 멘트 하면 다 집에 보낼 거야. 이단 접착이 할 거야. 스포츠 얘기하지 마, 이제. 미리 말했어. 길게 끌지 마. 무조건 대화는 3분 안에 끝내는 거예요. 한 주제로. 좋았어. 자, 이제 공 갑니다. 자, 5마우시 가는 거죠? 5마우시, 길다랗게. 길다랗게. 그러니까, 당구 스포츠만 얘기하라고 했잖아, 내가. 아, 진짜야. 요한, 너 일로 와. 너, 진짜, 넌 나가, 바로 그냥. 나가! 바로. 다시 들어와. 다시 들어와, 너는. 반성 좀 해야 돼. 브랜드는 뭐 고리나도 좋아하고 솔직히 KQ도 좋아해요 KQ 근데 KQ는 너무 비싸 KQ는 너무 비싸가지고 고리나도 좋아 가격 대비 진짜 좋아 고리나 근데 KQ는 만약에 내가 나중에 KQ를 갖는다면은 나는 평생 Q로 쓸것 같은데 또 소심해갖고 안 들을 수도 있으니까 나가 하고 다시 들어오라고 해야지 자꾸 여기까지로 잡난 때문에 그런데 팀만 바꿔도 괜찮아요. 좋아서 나도 강퇴 한번 시켜봤어, 오랜만에. 그런다고 너무 기죽지 마요. 강퇴 시켰다고. 더 까불어야지. 아, 여기는 강퇴를 당해도 풀어주는구나. 아, 두께형은 강퇴를 시켜도 풀어주는구나. 더 까불어야지. TV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 이거는 두 바퀴 칠 건데, 1접구 쫑부터 생겼어요. 알았죠? 쫑부터.
일 적고 조금만 생각했어요. 근데 빨라 좀. 빠른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 두껍게 친다는 건가? 야, 여기서만 빠지면 되죠? 야, 잘 눌렀네. 원래 길어지는 공인데 이렇게 누르면 진짜 잘 눌렀네. 이 공은 진짜 어려운 공입니다. 이 공 지금 이거 눌러서 쳤다는 건 진짜 어려운 공이에요. 보통 이렇게 빠져. 나그네 팬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저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있고 해커를 좋아하는 해설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내 해설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쪼깅 해설이 좋다는 사람이 있고 다 여러 가지야. 신경 안 써요 저는. 자, 꼴라 짱꼴라. 아우, 아 좋습니다. 좋아요. 당점까지 알려주면 좀 힘들어요. 시간이. 뭐 이거 뭐야? 여기 줘야죠 상단 여기. 3팁. 다 주고 요것이 여기서 바짝 올라와야 돼. 더 올라와야 돼 일적구가. 그래야 종이 빠져. 완벽하게. 자. 했냐 안 했냐 하루에 한 두세 번 하지 내가. 했냐 안 했냐. 자. 여기를 째려봐. 투뱅? 투뱅크? 좁사공공이님 헬로우 감사합니다. 여러분 투뱅크 갑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돼? 이 거리. 이 거리 반절을 쪼개. 그래서 여기서 Q로 이 코너를 대요. 그래서 평행이동. 이렇게 치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해하셨어요? 못하셨어요? 투뱅크. 각지는 방법. 나가 너. 너 나가. 바람성 너 나가. 야 답답아. 스피커를 끄면 되지. 참 답답하네. 너 빌려드봐. 한 번만 더 멘트하면 너 아웃이야. 답답한 소리만. 하, 우리나라 보면 답답한 사람 많습니다. 자 끝이 있는 데까지. 끝이 있는 데까지. 자 포쿠션. 야 잘 쳤다.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뒷방으로 앞방으로 스트로크 좋다 그럼 다 끌어. 근데 애매하다 그럼 이렇게 포로 쳐야 돼 여러분. 어설프면 사이로 다 빠져나가. 알았죠? 저도 트위치는 오늘 봐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확실히. 일단 저희가 좀 더 한번 볼게요. 트위치는 잘 몰라요. 아이고 아깝이. 트위치는 좀 알아보고 제가 다시 설명할게요. 바람성아 그냥 드라마나 봐라. 가서 좀 머리 아프게 하지 말고 손가락 좀 묶어놔라 의자에다가. 손가락 의자에다 묶어놔. 채팅 좀 그만해 너. 아 왜 차오메이프 거 다 있지 내가. 어? 내가 이따가 35점 쳐갖고 이길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이거 세웠죠. 두께에다 신경 많이 써야 돼. 그리고 생각보다 두껍게 쳐야 돼. 공이 휘어. 알았죠? 공이 휘어요. 자 이거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부드럽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깊숙이 부드럽게. 아 좋습니다. 좋아요. 당구 치고 싶어 했네. 어? 자 이제 뭐 하나 띄고 살짝. 도깅이님 여디님 쪼깅 21이닝에 30대 25. 좋아요. 자 이 사이로 형 빼고 포켓 쳤잖아. 이 사이로 빼고. 못 빼? 빼지 뭐. 이거 뭐 쉽지 뭐. 이거 뭐 쉽지 뭐. 이거 다 빼는 구정이지 뭐. 이거 포켓 좀 치면. 그리고 나서 어디가 맞이할지 계산하고. 설마 이쪽 안쪽으로 드는 거 아니겠죠. 자 50각.
한 이 정도 맞으면 100개 사던데,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어우, 좋아. 느낌 있어. 좋구요. 많이 좋아졌네. 새 집이나 줘, 빨리. 방 치워. 좋다, 형. 아, 이게 좀 어렵네. 이거 침 인정이다, 진짜. 이거 내가 짱꼴라 침 인정이다. 자, 내렸죠. 나는 이렇게 빠진다. 내렸으면. 앞으로 빠진다. 당첨을 내렸어, 너무 많이. 당첨을 너무 내린 것 같아. 자, 칠만한데? 잘 치는데? 많이 좋아졌는데? 중대에서 많이 쳤나 본데? 자, 좋네. 자, 많이 잘 치네. 또 잘 치는 오마워시 나왔죠? 오마워시, 좋아하는 오마워시. 집중을 많이 했네, 당구로, 확실히. 집중을 많이 하네. 아직 안 왔어요. 그분, 아, 그분 생각난다, 갑자기. 3년 만에 무사시 꺼낸다는 그분인가? 그분 어제 나한테 풍선 500개 쏜다는데 안 쐈어. 씨. 어제 내가 해커 이김 500개 쏜다고 했잖아. 안 쐈어, 그분. 500개. 500개 세이브해서 안 왔어, 지금. 자, 나머지 3점. 야, 3점 남았어요. 이닝 수가 몇이지? 와, 어마어마하네. 그러니까 원래 하락하는 30점인데 왜 그러죠? 내 큐 줘서 그런가? 큐가 좁아서 그런 것 같아. 원래 진짜 하락하는 32점인데. 아이씨. 이건 없지요. 아, 선생님이 이거 입사반사 이거는 잘못됐지. 이거 무조건 길어지지, 참. 형 너무했다, 이거는. 21인이냐? 아, 좋네, 오늘. 내가 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안 발려. 나한테 죽어 있어요. 나 보면은 멘트에 죽어, 멘트에. 멘트에 죽어. 근데 뭐 당구 칠 때 멘트 안 했지. 멘트에 죽어 있어, 나한테. 이 형이 저보다 3살 많아요. 유일하게 제가 형들 중에 술, 소주 한 손으로 따른 사람은 이 형밖에 없어, 우리나라에. 나머지 한 살 위에도 무조건 두 손으로 따는데 이 형만 오로지 딱 내가 아는 형들 중에 이 형만 딱 한 손으로 따라요, 술. 아, 이 깨세요 안 하지. 그냥 나 보면 죽어있다니까, 얼굴에. 나가. 너 나가. 쪼갱 보고 싶으면 쪼갱 일기 들어가서 봐, 씨. 굿샷. 이 형은 새벽에 3시 전화도 나와요. 술 먹자고 전화하면. 다음날 레슨 하러 가야 하는데. 내가 형 가볍게, 형 진짜 가볍게 한 병씩만 먹자. 가볍게. 그럼 딱 나와요. 야, 이런 게임은 재밌지. 이런 게임은 치고 나잖아요? 그럼 서로 무슨 생각이냐면 한 게임 더 치고 싶어. 진짜로. 이런 게임은 딱 치고 나면 한 캔 더 치고 싶어요. 근데 이닝수가 많이 나간다. 당구가 재미가 없어. 본인의 에보가 넘어가지, 그럼 당구가 재미가 없어. 근데 재밌잖아, 지금. 에보가 잘 나오잖아. 그러면 또 재밌어. 아, 넘어갔어! 야, 여기서 좀 많이 쳤어야 하는데. 진짜 한 병씩만 먹고 가요. 저희는 딱 멘트에 그럼 한 병씩 딱 먹고 가요. 그리고 계산은 어떻게 하냐? 계산은 형이 한번 내줘. 그럼 내주고 형이 한번 내줘. 그럼 내줘. 형 내가 낼까? 네가 있으면 내고. 우리 이런 쪽 이렇게 놀아요, 같이. 커팬클럽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아, 동네 당구장이 그렇게 한다고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지 뭐. 그 사장님의 뭐 영업 스타일이겠지? 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진우씨님 구독 감사합니다. 근데 남자들은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 젊은 애들이 일하는 거. 근데 치마는 입히면 안 되지.
진짜 당구 치는데 치마 입으면 눈다 돌아가지, 그쪽으로 한 번씩은. 그러니까 치마를 안 입히고, 그냥 좀 복장 좀 갖춰 입고, 그러면 괜찮은데, 솔직히. 자, 형. 자, 한번 스트로크 한번 보여줘라, 스트로크. 스트로크 한번 보여주자. 자, 이 정도 갈것 같은데요. 뭐야, 이건? 이게 뭐야, 지금? 에네? 물음표 나오죠, 여러분들, 이걸? 이게 뭐야, 이거? 이게 뭔 샷이야? 이게 뭐였냐면, 학구 친 거, 여러분, 학구, 이렇게. 학구 쳤는데, 여기서 꽉 누르니까 공이 휜 거야. 그래서, 이 정도 두께를 맞춰야 하는데, 이렇게 맞은 거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접시가 된 거죠. 그러고 접시가 된 거죠, 접시가. 아니야, 접시가 된 거야. 바운딩 된 거예요. 원래 학구 친 거야. 근데 임팩이 너무 강했어. 지렸다. 자, 여러분. 도떼 매너 나오나요? 또? 도떼 해서 또 죽는 그림 나오나요, 오늘? 자, 나머지 7점. 그리, 자, 배치는? 잘하면? 한방 나와요, 한방. 진짜 한방 나와요, 잘못하면. 자, 이쪽으로 보내놓고, 이쪽으로. 나머지 6점. 한번 맞아봐야 멍하죠? 내가 한번 맞아봤죠, 한번 어퍼컷. 자, 6점에 얇게. 얇게 쳐서. 아마 여기는 안 맞을 거야. 아마 이렇게 맞을 거야. 이렇게 맞고, 이렇게 맞고, 이렇게 나갈 거예요. 아마 단단히 여기 맞지 않을까. 아니면 이 사이. 작게 치네요. 자, 나머지 5점. 자, 또 떴다. 또 떴다. 쪽만 빼자. 얇게 칠래? 얇게 쳐서 이걸 돌려놓을래? 얇게 쳐서 돌려놔야 하지 않을까? 이거 이제 그렇게? 회전 다 살려서? 자, 돌려놓고. 내공 지나가고. 너 오고. 야, 더 가면 안 돼, 일적구가. 일적구가 더 가면 안 돼. 떠야 돼, 이제. 떠야 돼. 자, 나머지 4점. 여러분, 학구. 학구, 여러분. 이렇게 가죠, 학구. 이렇게 갑니다, 학구. 아직 안 낮췄어요. 근데 이렇게 치면 일적구가 이리 가지. 이리 가지. 그니까 애매해. 이렇게 가면 일적구 애매해. 그니까 두께를 좀 쓸지 몰라요. 일적구로 좀 튀어나오게 하려고. 일적구 좀 튀어나오게. 아, 돌아갔다, 큐. 아, 큐 돌아갔어요, 여러분. 큐 돌아갔어요. 일적구 올리려다가. 일적구 올리려다가 큐 돌아갔어. 일적구를 좀 많이 올리려다가 임팩이 좀 셌어, 이게. 이게 좀센 거야. 그러니까 한번 돌지, 이렇게 휙. 아, 거의 이건데. 슥. 슥, 이렇게 끝내는데 탁! 쳐버린 거야, 돌아갔죠? 일적구 신경 쓰느라고. 그러나, 그렇게 만만한 공은 아닙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봤다는 건 뭐야? 야, 이걸 딴다는 거야? 그냥 여기서 돗대니까 시원하게 이게, 아, 흰공이구나. 순이계럭. 어렵다. 맞아서, 이렇게도 되고. 아, 꼬리에요? 꼬리에요? 꼬리죠? 밀려도 되지. 일단 일적구 맞추고 봐야지, 이거는 뭐. 자, 또 걸렸어요, 뒤돌려치기. 후가 없어요. 아, 감사합니다, 해설. 자, 후가 없어요. 자, 이쪽으로 쳐야 하는데, 이거는 길게 빠질 확률이 높아요, 여러분. 앞으로 빠질 일이 없어. 아, 이쪽 지금 나 반대로 쳐요, 반대로. 회전 반대로 쳐. 뚱뚱하게, 요렇게 보내고. 회전! 좋습니다. 자, 나머지, 내렸어, 안 내렸어? 형, 내렸어, 안 내렸어? 나머지 3점. 이거 숙제네. 이거 숙제네. 과연, 이렇게 쳐서, 뒤로 볼까, 이렇게? 이게 제일 아름다운 그림 같은데, 조금만 빠진다면. 근데 이 공을 치긴 해야 돼. 왜냐, 센터에 있잖아, 센터에. 센터에 있으면, 만약에 내가 에러했을 때, 센터 공이니까 무조건 깨야 돼, 그거를.
근데 회전 많이 줬어. 뒤로 낼 수도 있을게. 뒤로. 회전 너무 많이 났어. 회전 뒤로 낼 수도 있어, 여러분. 아니네요. 돌렸는데요. 짧을 것 같아요. 짧을 것 같아. 너무 짧을 것 같아. 짧을 것 같아. 너무 회전이 많이 들어갔어. 자, 여러분. 마지막 하꾸꽁이 나왔습니다. 하꾸꽁. 하꾸꽁. 일적골을 뚱뚱하게 쳐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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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고 내 공은 여기서 한번 멈췄다가 가고 가고 여기서 이 공 지나간 다음에 내 공이 가게끔 이런 스피드로 뭐라는 거요? 이응지읍 미읍니읍 비읍이 뭔 뜻이야? 그냥 한글 다 써요. 저 그런 용어 잘 모르니까. 지나가고 내 공 가고 앤더슨 포인트 앤더슨입니다. 앤더슨! 네? 말씀하세요. 아, 오줌 마렵다. 그걸 그냥 써요. 뭐 또 이게 진짜. 와, 별의별 걸 또 디펜스 하는구만. 이응리를 쓰고 진짜. 와, 지금 당 관리해주고 힘들어 죽었는데 지금 어지럽네. 뭐야, 후구 치는 거야? 뭐 장난 아니 지금? 나 진짜. 아니 뭐 하는 거야? 또 왜 후구를 왜 쳐? 아 불편하네 진짜 많이. 안 쳤으면 안쪽 팔렸지. 왜 후구를 친 거야 진짜? 아나 진짜. 안쪽 후구를 왜 치는 거야 거기서? 안 쳤어야. 와 또 여러 가지 하는구만.